안녕하세요. 엑스워크TV입니다. 5호 태풍 마리아, 6호 태풍 손띵 관련 미국 해양대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간략한 예측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발생한 5호 태풍 마리아에 대한 강풍력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태풍의 크기는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미치는 범위로 정의됩니다. 5호 태풍 마리아의 강풍력을 계산해 본 결과, 강풍력이 반경 약 500km, 즉 전체 직경으로는 1,000km인 것이 도출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대형 태풍의 규모를 나타냅니다. 태풍의 강풍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태풍의 중심 기압과 풍속을 고려해야 합니다. 5호 태풍 마리아의 경우 중심 기압이 992 헥토파스칼, 풍속이 시속 약 72km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태풍의 초속 15m 이상의 바람이 미치는 범위를 추정해 본 결과, 반경 약 500km, 즉 직경 1000km의 값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태풍 마리아가 매우 큰 규모의 태풍임을 의미합니다. 대형 태풍은 그 영향 범위가 넓어 많은 지역에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태풍의 경로에 있는 지역에서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어제 8월 7일 수요일도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쓰촨 분지 서부, 산시 중부, 허베이 남부, 텐진 서부, 허난 중부 및 북부, 산둥 중부 및 남부, 장수 북부, 저장 서부, 헤일룡장성 서부 및 윈난 남부 등에서 호우와 폭우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허베이 한단, 산둥 타이안, 허난 저우코우 지역에서는 시간당 최대 100에서 114mm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중국 기상대는 오늘과 내일은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이동하여 베이징, 텐진, 허베이, 내몽구 중부 및 동부 지역에 폭우가 예상됩니다. 한편 중국 장강과 회수 사이의 지역인 장화이와 그 남쪽 대부분 지역에서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오늘 8일 목요일에서는 최고 기온이 37도 이상, 일부 지역은 40도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상대는 폭염 주황색 경보를 발령했으며, 11일부터는 남쪽 지역의 폭염이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 해양대기청 GFS의 5호 태풍 마리아, 6호 태풍 손띵에 대한 예측입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에 따르면 8월 8일 오늘 새벽 일본 남쪽 해상에서 5호 태풍 마리아가 발생을 하여 북상 중에 있습니다. 예측되는 진로는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인근 해상에서 일본 도호쿠 지역 인근 해상을 올라오다가 8월 12일 일요일 일본 도호쿠 지방의 최대 도시인 센다이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8월 13일 화요일경에 곧바로 또 다른 태풍이 역시 이번에도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하여 일본으로 올라오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6호 태풍 손띵은 5호 태풍 마리아와 비슷하지만 조금 더 서편향하여 일본 도쿄 쪽 해상으로 북상하고 있으며, 5월 15일 목요일 일본 도쿄 앞에서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태평양 먼 바다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쿄로 상륙할지 예측처럼 먼 바다로 다시 방향을 틀지를 계속하여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한편 7호 태풍 안필이 8월 15일 오후에 대만 동쪽 해상에서 발생하고, 8호 태풍 우쿵도 중국 홍콩 인근 해상에서 발생하여 북상하는 예측을 하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한편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에 따르면 8월 8일 오늘 새벽 일본 남쪽 해상에서 5호 태풍 마리아가 발생을 하여 도호쿠 지역과 홋카이도 외곽 먼 해상을 따라서 북상하다가 태평양 먼 바다로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8월 15일 목요일 저녁에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인근 해상에서 6호 태풍 손띵이 발생하여 일본 도쿄를 향하여 북상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상청과 미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 그리고 유럽 중기예보센터 ECMWF, 일본 기상청은 공통적으로 예측하기를 5호 태풍 마리아는 일본 도쿄 남남동쪽 해상에서 북상해서 도쿄 동쪽 부근 해상을 지나서 홋카이도 삿포로 먼 바다로 진출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